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C프렌즈입니다. 안전속도 5030. 5030년까지 안전하게 속도 내라는 건가? 혹시 그렇게 이해하시진 않으시죠? 안전속도 5030이란 쉽게 말해 제한속도를 50 또는 30km로 운행하는 건데요. 보행자의 통행이 발생할 수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도로에 대해 50km 이내로 제한, 상가 인접도로에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인데요. 저희 춘천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2019년 7월 2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작된 정책인데요. 춘천 외곽도로는 70 또는 80km, 도시부와 연결된 간선도로 4개소는 60, 도시부 구간은 50km로 속도가 조정되었으며 노면 및 교통안전 표지판은 100% 설치 완료된 상태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면도로 51개 구간에 30km 노면 표시를 설치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예정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시행 초기에는 운전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늘 운전자가 아니며 보행자는 늘 보행자가 아니고 운전자가 될 수 있기에 서로 양보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시내 도로의 속도를 60km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뿐이라고 하네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면 제동거리는 25% 이상 줄어들고 사망사고 발생률도 20% 이상 낮아질 거라고 하네요. 실제 서울시 종로구와 부산시 영도구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부상사고가 2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외곽도로 또는 간선도로의 유예기간은 이미 종료되어 단속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카메라의 설치 날짜에 따라 유예기간 시작 날짜가 다르지만 보통 3개월을 기준으로 경고장 발부일이 포함하여 4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며 7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과태료는 차량 앞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사람 앞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범칙금으로 납부하시는 경우 벌점이 있는 항목인 경우 벌점까지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속도 초과 시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와 보호구역으로 나누는데 20km 이내부터 60km 초과까지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많아지고 벌점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어가는데요. 그 사이 시민들이 정책을 쉽게 받아들이고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로고젝터를 활용하여 시인성을 높여 플랜카드를 개첨하는 등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민원 응대 전화로 시민에게 자세히 민원 안내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는 경찰관도 많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작된 안전속도 5030 실천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로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와 홍보 담당의 자문을 바탕으로 영상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C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